얘가 90도, 90도, 여기 세타면, 여기도 세타. 세타랑, 여기를 뭐, 세모라고 할까? 세모랑 세타랑 더하면 90도예요, 성질에 의해서. 여기 전체가 90도니까, 세모랑 세타 더하면 90도예요. 닮음이니까. 여기 삐변이 2니까, 여기서까지는 2 코사인 세타. 그 다음 여기서부터 2 사인 세타.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에서 생각을 해보면, AH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? 밑변이 2 사인이고, 여기 각이 세타인 직각 삼각형이면, 탄젠트 관계이겠지. 해서 AH는 여기서 2 사인에 대한 2 사인 세타라는 밑변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의 관계이겠구나. 곱해주면 되겠다. 그래서 극한 리미트 2에 밑에 세타 두개 있는 거한 개씩 그러면 얘가 1 되고 1 되니까 2의 극한을 가집니다.